만나면 좋은 친구 MBC. 봄 노래가 들려오면 꽃놀이를 가야 되듯이 캐럴이 들려오면 겨울 디저트를 먹어줘야지. 근교에 자리한 카페답게 주차장도 실내도 정말 넓다. 요즘 화순에서 가장 핫한 디저트 카페라던데. 저희 카페는 계절의 모습을 제철 디저트에 담아가지고 선보이는 카페입니다. 봄에는 벚꽃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산딸기 파르페가 있었고, 여름에는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한 초당옥수수 빙수가 있었고, 가을에는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무화과 파르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의 주제는 뭘까? 아! 딸기구나! 대표적으로는 딸기 파르페인 낭만이 있고요. 딸기 밥빙수, 딸기 라떼, 딸기차, 딸기가 통째로 들어가는 딸기통통 생크림 케이크가 있습니다. 딸기를 화순 그 농장 직송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가장 신선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손님들께 드릴 때도 거의 당일날 딸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게 좋아서 화순 딸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터 같은 경우도 다 고급의 프랑스 천연 버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는 생크림도 국산 원유 생크림 이용하고 있고, 밀가루는 유기농 밀가루 사용하고 있고요. 좋은 재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 사이사이에 크림과 함께 포개지는 딸기. 보이는 곳에만 딸기를 넣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딸기를 듬뿍듬뿍. 케이크 위에는 통딸기를 올려 마무리. 이번 시트는 좀 더 진한 색인데? 아, 초코구나. 촉촉한 초코 시트에 부드러운 생크림. 새콤달콤한 화순 생딸기가 무려 통으로. 딸기 케이크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제 구매하신 당일에 신선한 때 드시는 게 또 맛있고요. 또는 케이크마다 성격이 다른데, 특히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버터크림이라서 상온에서 좀 부드러운 상태일 때 먹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폭신폭신한 빵과 부드러운 크림, 통통한 딸기. 초코러버 심장 떨리게 하는 비주얼. 그야말로 딸기 파티네, 딸기 파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이 몰리기도 해서 최소한 이틀 전에는 예약해 주셔야 되고요. 평소에는 이제 하루 전날 5시 전까지만 예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혼자이든 여럿이든 간에 어떤 케이크라는 그런 겨울의 낭만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한 시간 꼭 보내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장하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명동 거리에 빵내음 폴폴, 빵순이 빵돌이들의 성지 중 한 곳인 이곳. 저희 가게는 2015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딸 아이 태명으로 해서 좀 더 맛있게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뭐 식사빵 종류도 있지만은 동명로하고 치아바타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제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건강빵이다 하면은 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보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로 같은 경우에는 동명동에 어울리는 빵이 뭘까 계속 구상을 하다 보니 기다란 빵으로 건가류랑 배리를 넣어서 동명동을 걸으면서 드실 수 있게 만든 빵입니다. 이 빵들은 좀 생소한데? 쇼톨렌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전통 빵이에요. 연인이나 가족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먹는 빵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동그란 케이크만 생각했는데 고정관념을 깨는 케이크네. 저희가 이제 건가류, 베리류, 해서 이제 롬에 한 1년간 숙성을 시켜요. 숙성됨으로써 걔가 보존 역할을 많이 해주는 빵입니다. 설탕량이 의외로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버터로 이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 버터하고 설탕이 같이 잘 융합이 돼서 먹었을 때 더 풍미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우선 드실 때 정 가운데로 커팅을 해서 이제 얇게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빵 같은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서 실온에 보관하시면은 그날 먹었을 때하고 다음날 먹었을 때하고 계속 풍미가 이제 틀려지는 빵입니다.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부드럽고 고소한데? 커피나 홍차 뭐 대중적으로 그렇게도 많이들 드시기도 하지만은 이제 와인하고 샴페인하고 드셔도 잘 어울리는 빵입니다. 자꾸 생각날 맛인데. 슈톨렌만 먹기 양심에 찔린다면 건강빵도 함께. 올 연말은 저희 제품인 슈톨렌을 조금씩 드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언가 마시고 있는 박경윤 리포터. 야, 잘 먹었다. 아, 잠깐만요. 아이고,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이거는 페트병이니까는요. 제가 페트병 버리는 데다가 잘 버리고 올게요. 내용물은 버리고 또 벗기고. 아, 잘 먹고 잘 버리는 거 환경에 지키는 첫 걸음인데요. 자, 이제 됐죠? 비니? 네, 버리고 올게요. 더 있어요. 뭐요? 병뚜껑도 분리해야 돼. 병뚜껑은 원래 이렇게 닫아서 버리는 건데? 경인 씨가 오늘 병뚜껑을 가지고 네.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병뚜껑을 가지고 간다고요?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되는 물건들. 생활 속 다양한 자원들의 가치를 알리는 자원순환 캠페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석탄단지 자원순환 행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는 현장으로 달려왔는데요. 이 페트병은 버리고서 이 뚜껑을 여기에다가 챙겨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네. 이 헛소리를 우리 이분께서. 이렇게 흔한 병뚜껑, 버리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뭐 가정이나 회사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자원들 있잖아요. 병뚜껑이나 유리병들이나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업사이클링 물품으로 바꿔드리는 그런 행사를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았네. 네. 아니 피디님 그러면은 이걸 아까 전에 분리수거장에서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거를 여러 개 가지고 와주셔야 되는데 이거 꼴랑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 하나는 조금 힘든데 단디 알려주셨어야지 피디님. 오늘 열린 탄단지로 함께해라는 행사는 자원순환 캠페인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친환경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환경보호 행사죠. 나가세요. 플라스틱 병뚜껑, 유리병, 정수기 필터 등 총 12개 품목 중 쓰고 버려지는 물품들을 가져오시면 병뚜껑 코인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모은 코인으로 리사이클링 제품을 받아갈 수 있는 자원순환 캠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하려고 방문해줬는데요. 정수기 필터를! 언제부터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원래 이게 쓰고 버리고 왔는데? 네, 아 근데 이게 원래 자원순환 된다고 들어서 모아놨습니다. 네. 와, 아니 이 쓰레기가 오늘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교환이 네. 됐잖아요. 이런 행사에 참여해보시니까 지금 좀 어떠세요? 아, 너무 뿌듯하고 좋고 네. 다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친환경 상점도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환경보호와 건강을 위해 리사이클링 제품을 이용하는 추세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자원순환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 같은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원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 자체를 바꿈으로써 또 자연을 보호하고 좀 더 건강한 물건을 삼으로써 건강,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제로웨이스트 생활이나 자원순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 동참하기 위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저도 참여 안 해볼 수 없겠죠. 선생님, 손. 제 마음이에요. 하나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저희가 한 네. 10개는 모아오셔야 돼요. 10개만 모아오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하트가 붙어있는 코인으로 교환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방법이 없을까요? 네. 퀴즈 맞추기 네. 하시면 제가 이 코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환경 퀴즈를 맞춰봤는데요. 색깔 있는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안 된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비닐봉투는 원래 다 재활용이 되지 않나? 재활용이 된다지, 피디님 된다잖아요. 우리 피디님이 이거 아셔야지. 오늘 이거 촬영하러 왔으면은. 그죠? 정답은?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X! X. 그러니까 색깔과 관계없이 비닐봉투가 재활용이 된다. 재활용 팁 알아둬야겠죠? 정답 맞습니다. 맞아? 관계없이 깨끗하게만 잘 배출해 주시면 재활용이 됩니다. 퀴즈는 맞췄지만 아직 병뚜껑이 모자른데요. 또 네. 병뚜껑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캡슐 커피를 분리배출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체험을. 커피 캡슐 역시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비닐, 커피 찌꺼기, 알루미늄 세 가지로 나눠 재활용하면 끝. 간단하죠? 네, 저 코인을 하나 더. 리포터 찬스까지 써서 참여 성공! 4개 모아오셨잖아요? 네. 네 4개는 요 중에서 한번 친환경 제품 써보시고 싶으셨던 거 평소에. 그냥 버려지면 쓰레기지만 다시 재활용하면 이렇게나 유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떤 계기로 선생님이 여기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도 탄소 중립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하고 있는 키워드가 이제 물이랑 푸드랑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센터 내에서 바꿔가지고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지금 탄단지로 함께 같은 경우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이제 탄소 중립을 좀 지향하는 데 동참하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했어요. 네. 이걸 낼게요. 이거 어떤 분이 지금 갖고 나오신 거예요? 이건 오늘 저희 상점에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제품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 네. 저는 이제 가족을 갖게 되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건강한 물건들을, 건강한 음식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왕에 몸에 좋고 환경에 좋은 것을 좀 더 찾아보자 해서 무포장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런 무포장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자연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야. 이번 행사를 함께 주최한 친환경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좀 더 다양한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나보고 직접 체험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리사이클링 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제품들로 다시 다 만들고 있는데 버려지는 병뚜껑 같은 경우는 네. 분리배출 작업을 저희가 거치고 세척 작업을 거쳐서 비누 받침대로 생산이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시 자연에서 나오는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친환경 제품들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커피 찌꺼기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커피 찌꺼기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주방에서 파우더로 건조로 잘 식히면 기름때 제거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말린 커피 가루 갖고는 저희가 주방 비누도 생산을 하고 각질 제거에도 엄청 좋잖아요. 피부 같은 거. 잘못된 정보인가요? 네. 커피 찌꺼기는 산패 기능이기 때문에 피부에 그렇게 하면 네, 조금 뭐든지 과유불급. 그래도 청소나 냄새 제거에 창의적으로 활용해보자고요. 오늘 만들어볼 제품은 바로 커피 연필. 조물조물 반죽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커피 찌꺼기들이 이렇게 고무차처럼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녹말 전분이나 밀가루 이런 거를 섞어서 이런 상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반죽한 커피 찌꺼기에 준비한 연필심만 끼워 넣으면 끝! 짠! 제가 만든 연필 어때요? 굳으면 이렇게나 완벽한 연필이 되죠. 연필에서 화분, 그리고 그릇까지. 무궁무진한 커피 찌꺼기의 변신. 이제부터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도 이제는요. 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버리지 마세요.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해볼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경도 지키고 새롭게 탄생한 제품까지 이용하는 현명한 실천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꽁꽁 얼어붙는 겨울 깊고 깊은 바다 아래서 대보름 보름달이 차오르듯 살과 맛이 차오르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진천 아, 시원하다. 겨울이라 행복해요. 제철 해산물로 겨울철 허한 기운을 보호하고 깔깔한 입맛을 업 시켜보자. 네, 맞습니다. 동하여야 빛을 발하는 찬바다의 맛. 지금 한상 거하게 차려드립니다. 제대로 입맛 동하게 만드는 첫 번째 찬바다의 맛 기름 졸졸졸졸 이름 착착 붙는 치명적인 유혹 겨울 대표 별미 과메기 되시겠다 사장님 여기 과메기 대짜 하나요 그렇다 이 집 장사 미천은 대한민국 과메기 1번지 포항 구룡포산이라는 것. 구룡포 호미곶에서 우리 장모님이 직접 건조하고 맛있게 말린 과메기를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루에 과메기 200마리가 들어옵니다. 12루베 200마리가 들어오고 청어랑 같이 해서 청어와 꽁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바다가 없는 대구에서도 산지 직송 싱싱한 햇 과메기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과메기 먹으러 구름포까지 안 가고 여기 와서 꼭 먹어요. 과메기 맛이 다른 집보다 좀 덜 느끼하고 더 고소한 것 같아서 훨씬 맛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쫀득쫀득해서 어린이들이 먹기에도 정말 편한 그런 과메기예요. 매서운 바닷바람에 더욱 맛있어진 기름긴 낭낭한 과메기. 손으로 쭉쭉 찢어 단짝 친구들과 함께 세팅하면 요 과메기가 육즙이 쪼르르 그러면서 찢어주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요 찢어지는 과메기를 그대로 해서 입에 넣으시면 맛이 최고입니다. 바삭 말리는 과메기는 쫄깃쫄깃하고 근데 약간 덜 방건조 있는 과메기는 촉촉하고 육즙이 흐릅니다. 가게 곳곳에 가득한 손님들과 유명 셀럽들의 엄지척 인증. 신뢰와 기대가 쑥쑥 올라가는 가운데 때깔부터 어나더 레벨 제철 과메기.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를 그대로 먹어야지 이 집의 독특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과메기를 김에다가 이렇게 쪽파하고 이렇게 얹어서 싸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김이랑 과메기를 같이 넣고 된장 그리고 초장, 마늘을 함께 싸서 먹어요. 배추에 과메기뿐만 아니라 굴도 같이 싸서 먹으면 비린 맛도 없고 더 맛있어요. 김에다가 미역, 쪽파, 그리고 묵은지, 톳 이렇게 넣고 사장님의 특제 양념에다가 찍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한겨울에 빠질 수 없는 뜨끈한 국물까지 합세하면 강추위도 서르르 녹이는 과메기와 어묵탕의 황금 콜라보. 헛헛한 속이 어느새 충만하게 채워진다.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촉촉하면서 씹는 식감이 너무 좋고요. 청어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꽁치 과메기는 쫄깃하면서 굉장히 고소해요. 구름포 안 부러운 신선한 과메기 강추예요. 하루 일과 끝내고 어느새 어깨엔 무거운 고마말이. 그 묵직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어버릴 두 번째 찬바다의 맛. 화끈한 불맛과 아귀의 만남. 겨울이 제철인 아귀찜이다. 아기가 겨울에 제철이라서 살이 통통하고 식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매워 보이지만은 먹어보면은 매콤한 맛, 아주 맛있는 매콤한 맛이거든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생선이 다 겨울에 맛있겠지만 특히나 아기는 심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살이 더 탱글탱글하고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점액질이 적고 투명하면서 냄새가 없어요. 겨울에 더욱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아귀. 두툼한 아귀 살과 내장, 콩나물과 비법 양념을 넣어 매콤하게 불맛을 입히면 겨울 입맛 돋우는 사장님표 아귀찜 완성! 못난 아기가 사장님 손길 받고 남녀노소 누구나 반하는 잘생긴 맛으로 재탄생했다. 생물이라서 그런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해물이 아주 싱싱하고요. 그 양념도 아주 태양초를 만들어서 아주 맛이 짱입니다. 아기하고 콩나물하고 배합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매일 들여오는 싱싱한 생아기. 사장님의 호쾌한 칼질 속에 일사천리 손질되는데 아기 수육은 생으로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고기랑 요 애랑 이가 들어갑니다. 애는 우리 3대 진미 중에 거의간 그 푸아그라랑 영양가가 맛이랑 같다고 하는데 사실 먹어보면 더 맛이 있고요. 이는 식감이 쫄깃쫄깃한 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선 부위 중 제일 빨리 상하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고는 맛보기 힘든 아귀 내장에 통통한 살과 갖은 채소를 넣어 자작하게 끓여주면 단골 손님들의 애정을 독차지한다는 겨울 별미 아귀 수육이 완성된다. 제철 아귀와 만나는 재료들이 만나 맛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니 이 계절 어찌 입맛 동하지 않을 소냐. 맛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한 번씩 오는데 생아기라서 식감도 좋고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아기가 생긴 건 못 생겼어도 맛은 최고입니다. 겨울에 마린 아기 많이 드세요.
바다 기운 듬뿍 담고 겨울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해산물. 이 계절 입맛 제대로 동하는 참바다의 맛으로 맛깔나게 한상 차렸으니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철 딸기, 어? 뭐 작은 거 그거 아주 신난 거. 나 그거 아니면 먹는다. 아, 양겨울에 제철 과일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어디 있긴요. 홍천에 있죠. 계절을 잊은 특별한 농장. 사시사철 봄인 홍천의 딸기 농장으로 안내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홍천군 화촌면. 아, 좋아. 아, 문 열어라! 문 좀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우선 일단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어요, 딸기가! 아니, 그래도 잘 찾아오셨네요. 어떻게 딸기 냄새가 났나요? 딸기가 있어요? 아, 여기 있죠. 이 날씨에 정말 딸기가 있다고요? 반신반의하며 따라가 보는데, 와, 진짜 딸기네. 온실 한가득 주렁주렁 추위도 있고 빨갛게 여물어가는 고운 딸기들. 요즘 절찬리 출하 중이랍니다. 아니, 이 한겨울에 진짜 딸기가 있네요. 그럼요. 홍천에 딸기가 없는 줄 아시는데 어. 홍천에도 딸기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일교차가 큰 곳에서 자란 딸기가 아주 육질이 단단하고 과육도 풍성하고 제철이지요.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그 참 시끄럽고 빨리 가서 딸기 났다 와. 아시겠죠? 빨리 따갖고 가야 돼요. 빨리. 급해 우리 어머니. 빨리 따갖고 가야 돼. 빨리 따갖고. 북극 한파 속에서도 하루 30kg씩 안정적으로 수확되는 홍천 스마트팜 딸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잘 키운 것도 있고. 네. 지금 이제 또 제철이기 때문에 네. 가장 맛있을 시기입니다, 지금 딸기가. 본래 초여름 과일이지만 낮은 온도에서 훨씬 달콤해진다는 겨울 딸기. 잠깐만, 대표님 어디 갔어? 대표님! 아, 애나 어른이나 휴대폰 문제다, 문제. 아, 정말. 이봐, 게임하고 계시죠? 아유, 딸기가 네. 잘 크고 있었는지 제가 어젯밤 여기 온실 상황을 데이터화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에요? 이걸로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농업 스마트팜. 이제는 농업도 스마트 시대.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일조량과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때되면 알아서 습도 유지까지. 와, 딸기들이 호강하네요. 스마트팜을 일단 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우리 농촌이 너무 고령화가 됐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생산력이 떨어져요. 네.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대안책이 이제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거 농업 꿈나무들 창업할 때에도 이제 저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배 견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농업 생태계를 제가 이제 선도하고자. 얼마 전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는데요. 이 스마트팜 딸기 농장을 시작하고 너무 좋다 할 때가 언제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농장을 찾아주십니다. 지역에 있는 후배 농업인 학교가 있거든요. 네네. 그 후배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고 뭐 이력서 들고 온 적도 있었어요. 이력서, 이력서. 아니, 그런데... 면허는 있니? 그 면허가 없대. 미안하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운전 면허도 있고 경운기도 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이 무지하게 좋아요. 잠깐, 후대자로를 내가
잠깐만. 야, 야, 일로 와. 아, 이 정도는 내가 쌀 20kg. 야, 이게 원래 얘는 요령이 있어. 해봐. 와. 해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표, 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대표, 오케이.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아, 비숙이 요즘 촬영이 없기 때문에 저 내일부터 여기로 옵니다. 네. 잠깐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스마트팜에서 힘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격 축하합니다. 후배들이 현장 노하우를 배우러 오면 기꺼이 알려주는 박근호 농부. 그런데 아니 지금 뭘 뿌리는 건가요? 어, 대표님 잠깐. 어, 네. 야, 요거 딱 걸리셨네. 대표님. 네. 요거 약간 당도 높이려고 지금 약간 MSG 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딱 걸렸네. 맞아요? 아, 딸기에 피해를 가하는 그 유해해충이 있어요. 네. 이제 전박이 응애라는 벌레를 잡기 위한 그 칠레 이리 응애라는 천적벌레.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를 방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탄소. 를 발생하는 거를 이제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농약 사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농약 사용을 줄이면 소비자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매일 작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농장을 지휘하는 건 대체 불가능한 농부의 일. 쏟아붓는 정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을 또 배달할까? 네네. 야, 이 우리의 일꾼이 배달 왔네 이게. 네. 야,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육된 벌로 딸기를 수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벌이거든요. 1벌 뒤 0벌 수정을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확되는 홍천의 겨울 딸기. 덕분에 농한기라는 말도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잠시 여유 시간을 틈타 한데 모인 홍천의 청년 농부들. 와, 이게 다 뭐죠? 혹시 드론 동호회인가요? 인력 대신 해주는 첨단 일꾼. 저희가 그래서 그 농촌에서 네. 방재단이라는 거를 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자격증 지원도 네. 후배들에게 한 두 명 정도 해서 그 친구들을 지금 이제 양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게 바로 입자살포기 모터. 수목성으로 망가지는 게 요 판례 교환해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각자 자기 농사도 지으면서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 앞장서는 청년 농업인들 선배들은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해온 내용을 아낌없이 물려줍니다. 저희는 감사하죠. 저희가 몰랐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저희는 맨날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는데 이렇게 밖에서 실제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이게 많이 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시행착오들을 저희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꼭 홍천의 멋진 일꾼이 네. 돼야 된다고 알았지? 네. 그래.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면서 그 후배 농업인들도 많이 양성하고 지금 어려운 농업 환경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농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젊은 농업인들의 노력이 달콤한 결실로 맺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조명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가득한 거리. 그런데 유독 외로워 보이는 예진 리포터,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추워. 혼자여도 괜찮다.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이곳에 있거든요. 우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공간.
인테리어만 보면 서양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간 한가운데를 차지한 건 동양미 가득한 자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뭔가 와인병이나 이렇게 잔을 보면 이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막 자개 이런 거 보면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기 뭐 하는 곳인지 가늠이 안 가요. 여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유럽 가정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셰프님이신가요? 그렇지요. 어머! 그럼 셰프님, 이곳을 열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보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걸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요리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또 우리 연말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럼 오늘 제가 셰프님과 함께 만들 연말 음식, 파티 음식이 혹시 뭘까요? 아, 오늘은 콩피를 주제로 한 요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코피? 아이고, 사장님이 차차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고고! 고고! 우와, 이렇게 재료가 되게 많은데 문어도 있고, 감자도 있고, 치즈도 있고, 마늘도 있고 이게 다 콩피에 들어가는 재료들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콩피는 그 음식 이름이 아니라 조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조리 방식이구나. 네네네. 이 문어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콩피를 해놓은 상태고. 아, 그럼 집에서 이렇게 콩피를 저희도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쉬워요. 아, 정말요? 예, 그렇죠. 냄비 하나, 그리고 손질된 문어 한 마리, 문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포도씨유를 활용을 하는데요.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발열점이 높기 때문에 네, 60도 정도 하는데 우리가 다 온도계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약불 정도 하시고 이게 끓을 때쯤 잘 지켜보셨다가 약불로 문어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조리를 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할 요리는 이제 뭐부터 하면 될까요? 팬에다가 불을 올리고요. 살짝 달구어지면 이 올리브 오일은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살짝 두르고 마늘을 3쪽에서 4쪽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마늘 큰 거는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그렇죠. 넣고 마늘을 넣을 때 문어도 같이 넣는 거죠? 그렇죠. 같이 넣어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다가 같이 팬에 구워줄까요? 네. 네. 그럼 문어가 익혀지는 동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있죠. 제가 이렇게 감자를 예쁘게 깎아놨어요. 네. 네. 이거를 뜨거운 물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에 5분? 음흠. 5분! 예, 셰프! 다녀오겠습니다. 마늘 향을 입은 문어가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간단한 미션이지만 비장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임무를 수행 중인 예진 리포터. 셰프, 감자 갖고 왔습니다. 콩피는 기름에 절이는 시간은 길지만 조리 시간은 짧은 것이 특징. 이 조리법은 식재료가 질겨지는 것을 막고 부드러움을 극대화하는데요. 여기에 치즈까지 올려주면 한 해 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특급 선물 완성입니다. 본 아피티? 문어 콩피는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안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바삭. 식감의 즐거움을 더하는 문어 콩피. 오랫동안 기름에 절여둔 덕에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요? 너무 맛있어요. 오, 다행이에요. 근데 셰프님, 네.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저 같은 이 농수운도 만들 수 있는 연말 파티 음식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케이터링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만들어드릴 테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브라보, 너무 좋아요. 간편식과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터링. 공간과 행사의 성격에 따라 맞춤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는 서비스인데요.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진 리포터를 위한 케이터링은 바로 홈파티 맞춤 핑거푸드입니다.
요리 방법은 간단하지만 근사한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는 핑거푸드. 이렇게 멋지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한다면 남부럽지 않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와, 이렇게 멋지고 맛있는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서비스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셰프. 집에서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고! 최고! 문어를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살가 다 젖네요. 그나저나 여기에 힐링할 수 있는 데가 있대서 왔는데 어디 있지? 저긴가? 실례합니다. 계신가요? 우와. 연말을 즐기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바로 공간 대여입니다. 최근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공간 대여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주인장이 한옥집을 개조해 하나하나 손수 꾸민 이곳은 한적한 시골의 분위기를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꾸며진 일명 촌캉스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 불멍존인데요. 멍하니 장작불을 바라보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린답니다. 예진 씨. 불멍이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네요. 이거 근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힐링도 되고 진짜 좋습니다. 이제 밖에서 즐길 건 다 즐긴 것 같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또 힐링하러 가볼까요? 힐링에는 역시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진짜 이런 멋진 공간에서 이런 맛있는 걸 먹으니까 정말 행복한 연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올겨울 사랑하는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뜨뜻한 연말 보내세요. 그럼 안녕. 나에게 실망.